과계와 함께하는 역사하는 최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간척 사업은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The Reclamation Project in Korea began in Korea. 워크워더, 카이큰, 수예, 수위, 가오리, 수치 한국의 간척 사업은 고라이지다이까라 하지마리마시다. 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복궁 이야기를 1편에서 5편까지 시리즈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강화도 이야기를 시리즈로 제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미정에 왔는데요. 연미정을 시작으로 강화도 이야기 시리즈로 들어가겠습니다. 연미정은 제비연 꼬리 밑자 제비 꼬리를 닮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꼬리 모양으로 있는데 올라가서 바다의 모양이 어떻게 제비 꼬리 모양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위에 초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월천이라는 말인데 개그 프로에 보면은 양코치엔 칭다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개그 프로가 있는데 양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등을 꼬치 꽂았을 때 그 꼬치 모양입니다. 꼬치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을 꼬치에 꽂아놓은 그런 모양으로 월천이다. 중국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시죠.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석을 보면은 장무공 황영장군 택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장무공 황영장군 택집인데 장무공 황영장군이 중종 때 1510년 중동 때 삼포외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삼포외란 때 황영장군이 삼포외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서 중종이 그 공로로 황영장군에게 집을 지어주고 하사를 했었는데요. 삼포외란의 배경을 설명을 드려보면 조선 왕조를 개척했던 태조 이성계의 아들 왕자의 나라를 일으켰던 태종 때 태종의 아들 세종 때 연포를 열어줘요. 그렇게 삼포예요. 부산포는 현재 동래, 내이포는 창원, 연포가 울산 이렇게 되죠. 세 곳을 열어줘서 대마도로부터 오는 외적들이 조선에 와서 노략질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해라. 그래서 이제 포를 열어준 거예요. 세 군데를.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세금의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그 교육에 대한 혜택을 여러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 이후로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죠.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 왕이 되죠. 중종반정. 중종반정 때 1510년 이때 삼포에 있던 왜구들에게 그동안 혜택을 주었던 것을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와 있던 왜구들에게 대마도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마도에 있던 왜구의 본진과 삼포에 와 있던 왜구들이 힘을 합쳐서 노략질을 하는 것이 그게 삼포외란입니다. 이때 삼포외란 때 활약을 했던 분이 우리 역사책에 기록되시는 분은 이종무 장군이에요. 이종무 장군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때 이종무 장군 외에 삼포외란을 진압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인가 봐요. 황형 장군. 그 황형 장군이 삼포외란에 공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중종이 황영 장군에게 하사했던 집을 여기다 이제 지어준 거죠. 황영 장군에게. 그래서 여기가 장무공 황영 장군 택집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이 있던 자리다라는 표지석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황영 장군이 여기에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황영 장군의 후손들이 이쪽에 이제 많이 퍼졌겠죠. 여기가 지금 이제 황영 장군의
집성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저 돈대를 함께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에 보면 복원품이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는 아니겠죠. 복원품을 보면 위에 이제 옥개석이 있고, 옥개석의 용도는 무게를 지탱하면서 성벽으로 쌓여가지고 적군이 들어올 때 높이 방어한 사람들의 높이를 이제 조절하는 목적도 있지만, 무기가 떨어지면 옥개석으로까지 던져서 싸움을 했던 그런 용도로 옥개석은 만들어진 거고요. 요걸 총안이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수평으로 보면 일직선으로 저기 바다 방향이 보이거든요. 이게 멀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총안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아래를 향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올라와서 찍어주시겠어요? 아래로 향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총안이라고 해요. 적군이 가까이 왔을 때 여기서 화살을 쏘거나 또는 뭐 그때 당시에 조총, 그런 총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성벽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는 지금 원총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근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의 성벽을 보면 근총이 두 개고 원총이 하나인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는 지금 원총이 두 개고 근총이 하나로 이렇게 성벽이 쌓여 있네요. 옛날 그대로의 돌이 거의 없고 지금 다 복원품으로 보입니다. 돈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돈대는 언덕 위를, 언덕의 가장 상층부를 평평하게 하고, 운동장처럼 평평하게 하고, 그 평평해진 공간에 다시 성벽을 둘르는 이런 형태로 지어진 것을 돈대라고 하고요. 강화도에 그때 당시에 53개, 54개 정도까지 돈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게요. 돈대가 조선 숙종 때? 아마? 네, 조선 숙종 때 다시 복원된 걸로 기록이 남아있죠. 올라갈게요. 연민적으로 올라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디님이 여기로 올라오셔서 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성벽, 아까 말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멍이 하나만 보이죠? 원총만 보이죠? 그 원총 찍어주시고 카메라를 성 밖으로 해서 둘레길로 꽃길단의 역사행 회원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월미정의 경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저 바다 멀리까지.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와 계시네요. 연미정에서 왜 제비 꼬리 모양이 닮았는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디님 서 있는 곳에서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만 살짝 돌아서 전체로 한 바퀴 돌고 저를 다시 한번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연미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역사적으로 아픈 과거의 자료가 있어요. 연미정이라는 뜻은요, 제비 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데, 제 손을, 왼손을 보면 저 멀리에 가운데 섬처럼 보이는 곳이 있죠. 그리고 우측의 육지와 가운데 섬을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파주에 교화라는 곳이 있어요. 지역으로 통일전망대 가는 곳이죠. 그 통일전망대 가는 곳의 교화라는 말이
물하자 교차한다는 뜻이에요. 물이 교차한다. 그러니까 한강과 임진강이 교차해서 서해 바다로 흐르면서 이 강화도 월곶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회인 예성강 포구에서 물까지 같이 와요. 그래서 한강과 임진강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성강까지, 예성강의 물까지 같이 만나서 저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제비의 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연미정이라고 하죠. 지금 KBS 드라마로 고려 거란 전쟁이 한창 하고 있습니다. 고려 때 고종이 이곳으로 천도를 하는데요. 1232년요. 연도수 외우기가 비교적 쉬운 연도를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려 역사상 큰 전쟁 세 가지를 하면 거란요, 여진금, 몽골원 이렇게 세 번의 전쟁이 일어나죠. KBS에서 방송하는 게 고려와 거란 전쟁의 첫 번째 자장부에 성종 때 한번 들어오고 고려 거란 전쟁은 성종 때 한번 오고 현종 때 두 번, 3차가 들어오죠. 첫 번째는 서희의 강동육주 단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양귀의 활약. 지금 드라마에서는 양귀의 활약까지 거의 끝나가고 세 번째 이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 고려의 상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거란요 여진금, 금나라예요. 여진 금나라와의 전쟁인데 이때는 큰 전쟁은 아닙니다. 이때 활약했던 것은 윤관의 별무반 그리고 동북구성을 해서 금나라와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왕의 장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외할 아버지기도 했던 이자겸이 금나라와의 사대를 주장하고 사대가 받아들여지면서 금나라와 화친을 합니다. 그래서 화친을 한 후에 몽골이 금나라 밑에 있는 남송과 손을 잡고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금나라가 멸망된 시점이 연도수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1, 2, 3, 4예요. 1234년. 1234년에 금나라가 멸망할 때 이자겸의 사대로 금나라와 화친을 맺었던 고려가 뒤에서 몽골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몽골이 금나라와의 전쟁 중에 고려를 침략하는데 명목은 그렇게 침략을 했지만 몽골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금나라도 이기고 고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1234년 금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1231년에 고려를 침공하고 1232년에 고종이 그때 무신 정권이었던 최후의 건의로 이곳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죠. 이쪽으로 이제 천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는 게 123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1232년에 여기 환도를 하고 39년 동안 여기를 수도를 삼고 최후의 무시정권의 세력이었던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을 하고 제주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1270년도에 몽골과 화친을 하면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그리고 1270년부터 몽골의 원간섭기가 시작되는 거죠. 몽골의 침입을 받고 멸망했던 금나라가 동쪽으로 밀려나면서 그들을 만주족이라고 불러요. 그 만주족들 중에 누르하치가 만주족을 통합을 하면서 금나라의 후신이다. 그래서 후금을 세워요. 그 후금을 통일했던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하죠. 그게 인조 때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두 번 침략을 하는데 1627년 정묘호란 때 이곳 연미정에서 부끄러운 역사이긴 하지만 그때는 청나라가 아니라 후금이었죠. 병자호란 때가 이제 청나라고
후금과 조선, 인조가 이곳에서 형제관계에 맹약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곳이 바로 이 연미정입니다. 고려가 1231년에 원나라의 침입을 받고 1232년에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잖아요. 그 천도를 한 이후에 여기서 39년 동안 이제 수도로 삼고 있거든요. 그 39년 동안 수도로 삼을 때 강화도가 전국의 이제 네 번째로 큰 섬이긴 하지만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간척 사업이 시작돼요. 그래서 간척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고려 때의 강화도의 면적과 지금의 강화도는 고려 때에 비하면 30%가 간척지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간척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